But we still got the rhythm. Put the cash inside the bag. Gotta learn to beat the system. 다리를 살짝 넓게 열어 스쿼트하며 내려가서 바닥 터치하고 무릎 펴며 팔 접어 머리 위로 뻗어볼게요. 바닥 터치할 때 허리 구부러지지 않게 쭉 펴고 손 뻗어주세요. 바닥에 손이 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호흡 내쉬며 바닥 터치해볼게요. 무릎은 밖을 향하고 엉덩이를 뒤로 밀듯이 내려가며 동작 반복할게요. 팔꿈치를 들고 손끝을 가슴 앞에서 모았다가 옆으로 뻗으며 사이드 탭 해볼게요.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사이드 탭 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팔을 옆으로 뻗어볼게요. 몸이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부에 계속해서 힘주며 동작 따라해주세요. 심박수를 더 높이고 싶은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속도가 빠르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천천히 하면서 동작 이어갈게요. 허리 숙여 발등 터치하고 옆으로 다리 들며 머리 위에서 두 손 모아볼게요. 양쪽 다리 번갈아가며 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발등 터치하고 머리 위에서 두 손 모으며 마실게요. 발등 터치할 때 무릎은 살짝 구부려서 터치해주세요. 발끝은 당겨 플렉스하고 옆으로 들 수 있는 만큼 다리를 들며 동작 반복할게요. 두 손 가슴 앞에서 모아 스쿼트하고 상체 옆으로 내려가며 손 뻗어볼게요. 스쿼트하고 옆으로 내려갈 때 호흡 내쉴게요. 무릎은 밖으로 보내고 엉덩이는 뒤로 보내야 엉덩이 자극이 잘 느껴지실 거예요. 옆으로 내려갈 때는 옆구리 자극 느끼면서 동작 이어갈게요. 머리 위에서 두 손 뻗었다가 크로스 런지하며 발등 터치해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해주세요. 호흡 내쉬면서 만세, 마시면서 크로스 런지할게요. 앞쪽 다리는 무릎이 계속해서 앞을 향하도록 유지하며 발끝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허리는 구부러지지 않도록 복부에 힘주며 동작 반복할게요.
Late at night when the sun's going down. Laying in this bed without you. Feels so different when you're not around. 스쿼트하고 옆으로 펀치할게요. 스쿼트하고 반대쪽도 펀치해주세요. 스쿼트하고 펀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옆으로 펀치할 때 다리 중심을 앞쪽 다리에 이동하며 힘있게 팔을 뻗어주세요. 스쿼트할 때 계속해서 무릎은 밖으로, 엉덩이는 뒤로 보내며 내려갈게요. 복부 긴장 유지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팔꿈치를 댄 다운독 자세에서 엉덩이를 내리며 플랭크 했다가 돌아올게요. 플랭크 내려가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머리부터 뒤꿈치까지 사선이 되는 정도까지 엉덩이를 내릴게요. 배가 땅에 닿게 되면 허리가 꺾여서 허리에 무리가 될 수 있어요. 복부에 계속해서 힘주고 동작 따라해주세요. 동작이 힘들다면 속도를 천천히 조절해가면서 힘내서 50초 채워볼게요. 하이플랭크 자세에서 반대쪽 어깨를 좌우 터치하고 팔꿈치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이 동작은 기본 플랭크에 비해서 상체와 복근, 척추, 엉덩이까지 모두 자극되는 전신 운동이에요. 코어 단단하게 유지하고 척추 중립 유지해서 좌우로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동작 따라해주세요. 내려오 스쿼트 내려가서 발등 터치하고 밖으로 열어 머리 위에서 모으며 한쪽 다리 옆으로 벌려볼게요. 호흡 내쉬며 내려가서 발등 터치해주세요.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엉덩이 뒤로 보내서 엉덩이 자극 느껴볼게요. 팔은 시원하게 움직이며 동작 반복할게요. 두 손 가슴 앞에서 모으고 옆으로 다리를 열며 사이드 런지 할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해주세요. 허리는 곧게 펴고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코어는 단단하게 잡아주세요. 무릎은 90도 정도로 구부리고 엉덩이를 뒤로 보내며 내려갈게요. 구부린 쪽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가게 되면 무릎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주의하면서 따라해주세요. 엉덩이가 옆으로 밀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확인할게요. 사이드 탭하며 팔도 함께 옆으로 보내주세요. Let's bake ourselves a treat. What you've been mixing, serve it up the way you please. 팔 옆으로 보낼 때 호흡 내쉴게요. 복부 긴장 유지하며 힘있게 손을 멀리 뻗어보세요. 어깨 긴장 풀고 동작 반복할게요. 어깨 긴장 풀고 동작 반복할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확인할게요. 무릎 접어들며 앞으로 펀치해 주세요. 펀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복부의 힘으로 다리를 들며 복부의 힘으로 다리를 들며 힘있게 펀치해 주세요. 계속해서 걸어볼게요. 팔과 한 다리 가슴 앞으로 모아주세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할게요. 무릎 가슴 앞으로 올릴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 층간소음이 나지 않도록 복부 힘으로 발을 살짝 디디며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 층간소음 나지 않도록 복부 힘주고 발을 살짝 디디며 동작 이어갈게요. 정리하며 계속해서 걸어볼게요. 다리 넓게 벌려 한 손씩 허벅지 뒤쪽으로 보내주세요. 골반 고정한 상태에서 옆구리 자극을 느끼며 숙여볼게요. 옆구리 숙일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허벅지에도 계속해서 자극이 오실 거예요. 호흡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손으로 반대다리 복숭아뼈를 터치해주세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복부 긴장 계속 유지하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계속해서 걸으며 다음 동작 확인할게요. 다리를 멀리 뻗어 손으로 발끝을 터치해주세요. 무릎이 다 안 펴져도 괜찮아요. 최대한 펼 수 있는 만큼 다리를 펴고 따라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허리가 굽어지면 안 돼요. 허리 곧게 펴고 다리 터치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계속해서 걸어볼게요. 가슴 앞에서 두 손 모아 한쪽 다리 옆으로 차볼게요. 서 있는 다리 살짝 구부려 중심 잡고 다리를 옆으로 차주세요. 발끝 당겨 플렉스한 상태로 킥 차보세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부에 힘 단단히 주고 동작 이어갈게요. 빠르게 걸으며 반대쪽 준비할게요. 가슴 앞에서 두 손 모아 반대쪽 다리 옆으로 차주세요. 호흡 내쉬며 다리 차볼게요. 서 있는 다리 무릎 살짝 구부려 중심 잘 잡으면서 동작 이어가 주세요. 호흡 정리하며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상체 숙이며 엉덩이 뒤로 밀었다가 한 다리씩 뒤로 탭해 볼게요. 엉덩이 자극 집중하며 상체 각도 조절해주세요. 손을 머리 뒤에 붙였을 때 어깨 긴장이 많이 가는 분들은 손을 가슴 앞이나 허리를 잡고 따라할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상체 숙이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팔을 뒤로 뻗어 볼게요. 팔 뒤쪽 자극을 느끼며 무거운 덤벨을 들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밀어주세요.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는 최대한 아래로 내리고 동작 반복할게요.
걸으며 호흡 정리할게요. 중심을 좌우로 움직이며 가슴 앞에서 손을 모아 X자로 만들어 볼게요. 손 모을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가볍게 좌우로 이동하며 층간소음 나지 않도록 코어에 힘주고 따라할게요. 계속해서 걸으며 다음 동작 확인할게요. 무릎 터치하고 옆으로 펀치할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힘있게 무릎 터치하고 펀치해볼게요. 무릎 터치할 때와 펀치할 때 복부 힘 느끼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반대쪽 준비할게요. 반대쪽 무릎 터치하고 옆으로 펀치해주세요. 복부 힘으로 다리 들고 펀치할 때 힘있게 뻗어볼게요. 호흡하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호흡하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다리 옆으로 탭하며 손 위로 뻗어주세요. 심박수를 높이고 싶은 분들은 속도를 빠르게 높여볼게요. 팔을 위로 뻗을 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 내리며 팔 뻗어주세요. 다음 동작 확인하며 빠르게 걸어볼게요. 옆으로 탭하며 손 머리 위로 모았다가 무릎 구부리며 다리 터치해주세요. 좌우 번갈아가며 반복할게요. 무릎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엉덩이 뒤로 밀며 무릎을 살짝만 구부려주세요.
마지막 15초 걸으며 천천히 마무리할게요. 얼굴 앞에서 손으로 삼각형을 만들어 팔 힘으로 상체 들어볼게요. 손으로 바닥 누르며 상체 올라와주세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배를 납작하게 만들게요. 호흡 내쉬며 팔 밀어주세요. 팔꿈치가 몸통 쪽으로 붙지 않도록 바깥으로 보내며 동작 이어갈게요. 슈퍼맨 자세에서 팔을 당겨오며 W 모양 만들어 볼게요. 등 힘으로 팔꿈치를 당겨 W 모양 만들어주세요. 호흡 내쉬며 당겨주세요. 허리에 자극이 많이 오시는 분들은 다리를 내리고 따라해주세요. 계속해서 상체와 다리를 든 상태에서 동작 반복할게요. 상체를 든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하늘로 향하게 만들어 들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팔을 들어주세요. 발끝을 바닥에 세워 몸을 고정시킬게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등 힘으로 팔을 올려주세요. 플랭크 상태에서 무릎을 대고 한 발씩 뻗어 볼게요. 몸통 움직임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양팔을 번갈아가며 들어 볼게요. 호흡 내쉬며 팔을 뻗어주세요. 아래에 있는 발로 바닥을 밀어낸다고 생각하면서 복부에 힘주고 따라해주세요. 플랭크 자세에서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밀었다가 가져올게요. 호흡 내쉬며 엉덩이 뒤로 밀어주세요. 등과 복부의 힘으로 엉덩이를 뒤로 밀었다가 팔 힘으로 플랭크 자세로 돌아올게요. 팔이 떨리는 느낌이 드신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